못다 먹고 못다 쓸 정도로 있진 않아도 그렇게 막 재물로 막 구애받고 그러진 않아.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건 없어. 이분들도 건강, 사지육신, 뼈, 마디 이런 것 좀 많이 지켜야 될 걸로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쨌든 2004 갑진년 또 하반기 63세 호랑이띠 운세 알아볼 건데 이분들 하반기 운세만 이제 알아볼 게 아니라 이분들의 또 초년, 중년, 또 말년의 운까지 평생의 운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우선 우리 63세란 나이까지 좀 어떤 길을 걸어오신 분들이 많았을까요? 다 똑같이 걸어오진 않지. 어느 분은 부귀영화도 누렸을 거고 호요식도 했을 거고 또 어느 분은 죽을 만큼 죽을 똥 살 똥만큼 더 고생도 하는 분들도 덜어 계셨을 거고 근데 이분들 자체가 이민생들이 굉장히 책임감이 강해. 특히 남자들보다 여자분들은 꼭 내가 지고 가고 이고 가야 해 이고 가고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책임감 이런 게 굉장히 강하거든. 마음만 앞서. 마음은 굉장히 앞을서. 마음은 다 퍼주고 싶고 다 해주고 싶고 다 해리고 싶은데 내가 마음만 앞서지 몸은 안 따라오고 금전은 나를 안 따라왔다 이 말이야. 어려서부터도 마찬가지. 크게 막 부모의 공덕으로 형제의 공덕으로 막 또 성장해가면서 서방의 덕으로 이렇게 각시의 덕으로 이렇게 살고 막 이런 분들이 그렇게 많은 걸로 보이진 않으셔. 이분들 자체 직성들도 강하거든. 깡단 있고 지기 싫어하고 네. 어쩔 때는 무대포도 있고 막 그냥 저질러 놓고 보자. 지기 싫어하는 직성들이 많으시거든. 어려서부터 육신 고생 마음 고생 솔직히 말해서 많이 하신 분들이세요. 짐이 많다 그러세요. 지금 역시도 마찬가지. 60세가 넘어갔으면 이제 말년의 기운인데도 아직까지도 이분들이 혈기는 젊은 혈기야. 마음은 젊다 이 말이야. 네. 어려서부터 그 고생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아직도 젊은 청춘으로 생각을 하고 혈기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일을 해도 무섭지 않게 덤비고 이렇게 해도 사람들을 대해도 꼭 내가 고추고도 깨게 해야 돼 이분들은. 줘도 그냥 확 그냥 길러 줘버려야 되고 막 이렇게 살기는 싫은 분들이야. 좀 통이 크신 분들이구나 쉽게 표현하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 약간 내가 모든 걸 다 책임져야 된다는 약간 그런 부담감도 좀 많이 갖고 사시는 분들인 건가요? 많지. 만중생들, 만인간들 다 해주고 싶고 퍼주고 싶고 본인 자체도 답도 안 나오는데도 그렇게 하다 보니 혈이가 휘청거리는 거야. 나는 솔직히 본인 자체는 부경화 누리고 호요식하고 막 이러고 살지는 못했다고 봐. 여자분들은 여자의 인생, 내 인생 즐겁게 행복하게 산 분들 별로 없을 거야 아마. 남의 인생을 살았지. 부모면 부모, 형제면 형제, 자식이면 자식. 이 인생을 살아왔지. 남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보다가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이렇게 살아오신 분들 좀 많았다. 뭔가 이분들도 그럼 성향 자체가 내가 힘든 일이 있거나 이런 고민거리가 있으면 주변에 말을 잘 하나요? 아니면은 안 해 잘. 혼자 삭혀. 혼자 푹푹거려. 그러다가 이제 한번 터지면 그냥 확 이래버린다고. 많이 안 해다가 쌓아놓고 이게 사는 게 이게 스트레스가 되고 나중에 이게 지병이 될 수가 있어. 성격들은 덜덜덜덜 여자분들이 특히 성격들이 이런 분들이 많은데 남을 마음 아프게 하기 싫은 분들이 많아. 차라리 내가 혼자 쏙 썩고 말아. 내가 그냥 혼자 내려놓고 말아. 이러고 사는 게 나한테는 큰 병이 된다 이 말이지. 좀 이제 풀어내놓고 살았으면 싶어. 속 있는 말도 좀 하고 답답한 것도 좀 풀어내고 그러니까 고추구도 깨기라는 소리가 남한테 피해를 주고 싶지가 않아. 내가 힘들었으면 힘들었지. 이런 직성들이 많으신 분들이야. 그럼 선생님 이분들 같은 경우 약간 속병도 좀 많이 끌었겠어요. 그게 화가 되는 거지. 털어놓을 게 없으니까. 털어놓을 데가 없으니까. 근데 이 정도 나이 됐으면 그만큼 고생하고 살았으니까 이제 덜덜덜덜 하니 바깥으로 좀 남한테 나 힘들어 표현도 좀 하고 좀 바깥으로 풀어내고 이렇게 살았으면 싶어. 생병 속에서 일어나 막 일으키지 말고 그래야 본인들이 건강하니까. 어떤 건지 그러면 선생님이 보시기에 이분들 이 앞으로의 말년을 좀 생각한다면 말년은 좀 보답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을까요? 나만 안 건드려주면 돼 이분들은. 누가 옆에서
내일에 타치 안 하고 가만히 그냥 나만 놔두면은 말년에 가서 막 힘들게 없다 막 이렇게 살잖아요. 이분들은 나이가 아무리 먹어도 그냥 가만히 앉아 놀 분들은 아니거든. 놀 사람들은 아니야. 내가 뭘 만들어서 하든 뭐를 하든 일을 하든 내 손으로 내 육신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이거든. 그게 얼마나 복이야. 몸이 아무리 안 따라줘도 이 정신력에서 정신에서 내가 가만히 일손 놓고 이러고 살지는 못해. 천하 없어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 지키고 이제 뭐 이 정도 나이 돼서 뭐 투자를 할 거야, 투기를 할 거야, 어디다 뭐 뻥튀기로 돈을 투길 거야. 그건 아니잖아. 첫째 이제 건강 지켜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금전 가지고 재물이 아주 없진 않거든. 그렇다고 막 부자다, 장자다, 막 못다 먹고 못다 쓸 정도로 있지는 않아도 그렇게 막 재물로 막 구애받고 그러진 않아.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건 없어. 이분들도 건강. 사지 육신 뼈 마디 이런 거 좀 많이 지켜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럼 좀 그런 것들만 좀 조심을 좀 한다면 어쨌든 괜찮아요. 말년에 가서 그렇게 나쁜 기운으로 보이진 않으시니까 다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 좋은 소리만 하고 싶고 근데 신령님들 말씀 막 하시는데 이 선생은 무슨 소리 하는지를 모르는데 이분들의 지금까지 막 100% 그건 다 이렇게 살았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거를 조금 말씀을 해주시냐 그만큼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사셨다는 소리야. 건강 잘 지키고 사시면은 말년에 그래도 먹을 전 입을 전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